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이리 t v 황주명의 베스트 탑 황주명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여러분들과 함께 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토요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게 되는데, 이번 주를 잘 점검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있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와 함께 다음 주 전략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 사실 마지막 주, 마지막 날이죠. 금요일 날, 오늘 새벽까지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주좀 기분 좋은 출발이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편식하는 장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은 소외주들은 너무나도 안 가고 또 주도주들은 너무나도 잘 가는 그런 형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장을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내네 종목이 선택과 집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여러분들 좀 많이 고심이될것 같아서 어그 부분 오늘 함께 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전화 023772에 0263번 문자 샵3772 이렇게 보내 주시면 되는데 보내 주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비중 이 3요소를 꼭 포함해서 보내주셔야 된다는 부분 꼭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혼란스러우고 혼동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시장 분위기와 흐름들 같이 좀 소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들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요. 휴대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부분 qr 코드를 찍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혹은 샵37715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더 많은 정보 얻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 혜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투자자분들 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또이 시장을 접근할지 또이 시장에 대해서 많은 질문 주시면 될것 같고요.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는 또샵 3772로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는 교재 두권 함께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좀 갖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코스피가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좀 우려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매도가 이제 시작이 5월 3일 날 됐죠. 5월 3일 날 됐는데 이 공매도를 방어해 주는 역할을 지금은 기관이 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관이 해 주고 있다는 증거로 연기금이 연일 매도했던 그 수급이 지금은 순매수 쪽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5월 7일 362억 금요일자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연기금 매도가 좀 다소 완화가 되다 보니 기관 쪽 수급이 외국인 수급을 압도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매도 완화장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시작이 그렇다 하더라도 쉽게 녹록치마는 안타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좀 인지하고 접근하신 전략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콜옵션을 보게 되면 다시 순매수 포지션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콜옵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계약 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하방에 대해서 다시 좀 상방으로 포지션을 어, 바꾸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연속됨에 따라서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들인데 대한민국의 근데 삼성전자가. 아직도 외국인에게는 좀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외국인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좀 약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 주목할 만한 수급 중에 하나는 연기금 쪽도 매도를 하고 있다. 그 전체적인 전략을 드리게 된다면 그래서, 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아어 조금은 매도 하방 포지션은 닫혀가지만또 상방 포지션을 잡을 때는 개별 종목 혹은 어, 편향적 종목이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합 주가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팡을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두드림노크가 두드림 나왔죠. 3205.11까지 갔는데 3109.78에서 3202.94까지도 상승으로 좀 보였다라는 부분에 참고하시면 좋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3266점 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 진행을 할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지금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고 있다. 이 부분이 시장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트리거를 좀 약세 흐름으로 좀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노크만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 노르페인트 우라든지 우선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방향은 여러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우선주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콜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장도 상방을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은 개인투자자분들께서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네, 모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부건설 우선주도 움직였고 동양 우선주도 움직였으니까요. 과열장치까지 걸렸죠. 이 부분을 봤을 때 우선주에 대한 부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중에 뭐 특수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동일제강 그다음에 남광, 토건,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시장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예전에 주도했던 섹터가 아니라 새로운 섹터에 대한 어, 니즈를 맞춰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움직였던 게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덜 오른 종목 찾기 게임이 되게 되면서 라이온 캠택이라든지 뭐 고려아연, 그리고 뭐 효성화학 같은 종목들이 또뒷녀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지금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다? 예, 네, 굉장히 좀 다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좀 시장은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어, 시장이 안 간다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 시장이 안 가진 않은데, 이제는 상방이 좀 다친다. 그리고, 어, 지금 봤을 때는 서, 종목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어, 개별주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3200을 돌파하기에는 좀 다소 힘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선택과집 중에서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또내 종목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관련해서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요. 023772-063번 2 문자는 13772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어, 여기서 더 궁금하신 부분들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요. 또 하단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자축 qr 코드를 찍어서 참여가 가능하고요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 후 전송 가능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오늘 전화와 그다음에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교재 두권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023772 0 6 3번과 예, 문자 샵 #3772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현대 엘리베이고요 현대 엘리베이. 네. 네 어, 가격은 4만 7천 원이고요. 네. 네, 비중 은20% 정도 되거든요. 네, 4만 7천 원에 비중 20%. 근데 네. 엘리베이터 뭐 들어가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어, 지금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또 엘리베이터는 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음. 아파트가 지어지면. 네네네. 네, 근데 또뭐 다른 뭐 건설 관련된 주식들은 다 오르는데 얘는 아직 지금 좀덜 오른 것 같아서 들어가 봤거든요. 네네. 네. 맞습니다. 가장, 가장 기본은 실적이 좋아지고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보다 보면 저도 이제 네. 다양한 엘리베이터 메이커들이 있잖아요 그죠 상표들이 있는데 네. 제가 볼때 현대 엘리베이 상표를 탄 엘리베이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지 않으세요? 네. 좀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렇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네. 사실 요즘에 이제 건물을 평가할 때 네. 무슨 엘리베이터가 들어갔느냐도 많이 보잖아요 사실 좀 아, 네. 안 좋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막 덜컹거림도 심하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네, 네. 있는데 네, 굉장히 포인트는 잘 잡으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 월봉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엘리베이터는 타 종목에 비해서 정말 안간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이제 무상증자하면서 주식수가 늘어났기도 했지만 작년도에 이제 최악의 상황일 때가 24,000원이었거든요. 만 그 네. 지금 한두배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네. 다른 종목들의한세배 정도 상승하는 것 대비 이 종목이 좀 다소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네. 제가 볼때이 종목은 한 6만 원 부근까지는 상승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6만 원 부근에서 왜 힘드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월봉인데 18년도, 19년도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그 자리에 뭉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자리가 되면 또 이제 본전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눌려 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6만 원이 되면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아, 네. 뭐 6만 원좀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라인은 네. 4만 5천 원 제시드리겠는데 요즘에 건설주 잘 가잖아요. 퍼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네, 관련된 모멘텀과 함께 잘갈수 있는 종목이다. 목표가 네. 6만 원, 손절가 4만 5천 원 제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공매도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네네. 한 이, 이틀 전부터 외국인이 오히려 더 많이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공매도 건에 대해서 좀 안정적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공매도를 하려면 결국은 하락을 했을 때 하락이 30% 이상 날수 있을 때 공매도를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공매도로 포지션 딱 잡게 되면 이 종목이 네. 30% 이상 하락할 수 있어. 왜냐하면 공매도도 공매도를 하는 사람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맞아요. 그런데 근데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이웃픈일이라고 네. 하죠. 웃으면서 슬픈 네. 일이라고 하는데. 네, 네. 5만원에부터 그럼 15,000원을 만약에 내린다라고 했을 경우에 35,000원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네. 그렇게까지 내려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네, 그, 그, 그럴 것 같아요. 어, 네. 네, 그래서 이건 코스피 200이지만, 공매도랑은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아, 그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네. 6만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은30% 네.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공매도 올 만한 가치가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공매도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네 종목이 30%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아... 어느 정도 위치에서 30% 가능성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매도 들어갈 때는 대부분 30% 폭이 빠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10에서 15% 수익을 보려고 들어가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투자 팁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그럼 여기까지만 네. 같이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게... 네,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현대 엘리베이가 남북주하고도 좀 연관이 있게 올라가더라고요, 보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조금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또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남북경협주로는 현대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죠? 현대 엘리베이라는 부분보다는 네, 어쨌든 간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어, 남북 경협주로서 투와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해드리고요. 또 다음 시청자분들 도 다양하게 함께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HDC 현대산업개발 3 600원에 20%입니다. 아, 현대산업개발, 네. HDC 현대산업개발 3만, 죄송한데 얼마라고요? 3만 6백원이요. 3만 6백원에 비중 20%. 자, 네, 예. HDC 현대산업개발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연초에, 금년에 건설율도 괜찮다고 그러고 또... 실적도 좀 나아진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통그 이후부터 올라가지 않네요. 그데 <laughs> 생각보다 이제 그안 가니까 좀 답답하실 예.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어차피 이것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죠, 그죠? 네. 예. 예.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현대그룹주 요즘에 이제 현대그룹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제 HDC랑 HD 현대산업개발로 분할이 된 겁니다. 근데, 예. 이 HD 산업, 산업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합 건설로서 두하을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현대 재무제표야 워낙 좀 좋습니다. 자, 물론 지금 이제 부채 비율은 건설사 특성상 좀 많이, 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5천억 이상, 5천억 이상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좀 저평가되어 있죠. 그죠? 사실은. 개인 투자 자 분들께서 이제 저평가 때문에 많이 들어가게 되시는데. 예, 예. 어, 제가 볼 때는, 12,000원, 36,000원, 40,000원, 36,000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예, 그랬습니까? 예, 36,000원까지는 예, 36 무난한데, 36,000원이 되면 좀 저항이 많이 보여요, 종목 자체가. 예, 예. 예, 그 36,000원에는 좀 매도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손절 라인은 25,700원 매도 사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예. 아시겠지만, 종목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뭐, 지금, 뭐 하락할 가능성도 크지 않고요. 그다음에 네. 5월 7일자, 금요일자죠. 금요일자에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3만 6천 원 목표가, 3만 6천 원부터는 근데 고, 그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예, 공매도 리스크 있습니다. 3만 6천 원 목표가, 그다음에 2만 5천 원 손절가 이렇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자되 내십시오. 네 지금 종목들 중에서 이제 바닥주 체크하는 종목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개인투자자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또 많이 스마트해지셨다. 종목적인 전략도 잘대응할수 있다라는 부분 좀 보여지고요. 네, 또 다음 투자자분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스카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이마트고요. 이마트. 네, 에, 10, 17만 6천 원. 17만 6천원. 25%요. 25%. 25%. 시청자님, 뭐 이마트 자주 가시나요? 예, 네, 가끔 갑니다. 네. 요즘에 이제 그 오늘이죠. 오늘 저도 여기 지금 방송하러 오는데 차가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이제 네. 코로나 이후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뭐 완화된 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그 보복심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참을성이 터져나가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또 많은 차들이 진행이 하고 있는데 이마트가 이렇게 많이 빠진 기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이 우려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2020년도에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오히려 2019년도보다 800억이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laughs> 다, 인터넷 이마트. 요즘에는 에이. 집에서도 이렇게, 그,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 집에서도 주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뭘할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마트가 트레이더스처럼 대형화해서 아예 이제 좀, 어, 사업적으로 좀 크게 만들어진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주가가 정말 안 갔어요. 정말 안 갔는데, 어, 이마트가 종목이 필수 소비제이기 때문에 뭐 크게 가기에는 좀 다소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적정 가치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19만원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표가는한 19만원까지는 좀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14만 9천원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크게 무리수 없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도, 어 지금 덜 오른 쪽에 속하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 수급적으로도, 지금 뭐, 기관이 매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경기 방어 주적인 성격이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한 19만 원까지는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9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4만 9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공매도에저 우려성은 없나요? 그공매도를 아까 똑같은 팁이 될것 같아요.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목이 지금 자리에서 30% 빠질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아하. 16만 원에서 30% 빠지면 5만 원이 빠지면 11만 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종목이 11만 원에 빠질 수 있는 값어치가 아직은 없다라고 봅니다. 공매도는요, 굉장히 높은 종목이나 그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는 그렇게 크게 공매도에 영향을 받기에는 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너무 갑작스럽게 좀 많이 빠져서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빠진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아마 이제 또 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빠진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네, 시청자님보유하시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SK증권이고요. 아, SK증권이요? 예, 15%요. 15% 매수가는 어떻게 되십니까? 1,100. 118원. 아, 1118원. 1118원. 네. 1118원. 네. 이 SK증권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 오래됐는데요. 네네네. 음, 그냥 지인이 SK증권 해보라고또 권유해가지고 시작하게 네. 됐습니다. 아, 예, 그죠 이제 요즘에 이제 증권주 중에서는 좀 작은 케이스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 SK증권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이슈나 루머들이 참 많은 종목이죠. 예전에 이제 SK그룹주들이 상장할 때 상장 이슈로도 좀 상승하는 종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금융지주 쪽에서 우리 쪽에서 이제 증권사 인수할 때문에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는데 어~ 작년도에는 영업이익이 한 123억 정도 났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도에 한 200억 정도 났고요. 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SK증권 같은 경우가 그렇다 해서, 뭐, 싸다,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 조금 시총이 절대 작지는 않습니다. 자, 주가는 1,010원이지만 주식수가 4억 7,200만 주기 때문에, 시가 총액은 4,800억 정도 됩니다. 5,00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5,0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자, 최근에 이제 4월 7일날 대규모 대량 거래가 나왔습니다. 4월 7일에 대규모 대량거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SK그룹주들이 상장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주가는 좀 선반영돼서 움직이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은 굉장히 예탁자산도 많고, 시장에서는 어, 증권주들이 죽기에는 조금 더 시세는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1120원이면 주가 위치가 좀 많이 높습니다. 1120원의 주가 위치가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전 매도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1 1 2 0원에 본전 매도 전략을 좀 잡아드리고요. 오히려 손절 라인은 955원을 드리는데 오히려 1120원의 본전 라인 손절 매도하고요. 아 1118원이니까 20원에 나중에 주가 내려오게 되면 800원에 잡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s k 증권은 성장하고 있고 다시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는 기업이니까. 높은 자리에 위치보다는 시간이 기다리면 또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서 이거는 좀 저가 매수세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좋다. 이렇게 좀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전략적인 부분도좀 분류해서 말씀드린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서 접근하시면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부터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 모형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고바이오랩인데요, 사 사만 팔천 삼백 원에 이십 프로 있어요. 너무 고점에사 가지고 좀 고생하고 있던데. 네, 사만 팔천 삼백 원에 비중 이십 프로고 좀 고점이신 것도 좀 아쉬워서 또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네, 네. 아, 고바이오랩 참 종목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신성장 기업인 건 아시죠? 신성장 네. 기업이고 영업이익이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는 기업입니다. 신성장 기업이라는 게 앞으로 이제 기대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클수 있는데 그런데 얘네 이쪽이 그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충분히 네. 뭐 네. 많은 것들을 내고 있고 이번에 광동 제약이랑 또 공기식 제품 이야기 네.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미생물 대사지환 관련된 부분들도 이슈가 있습니다. 어, 이제, 가치평가가 참 쉽지 않은데, 매출액이 지금 너무 작게 나와요. 작년도에 46억 나왔거든요. 작년도에 46억 나왔으면 100 잡으면 4,600억이거든요. 매출액 곱하기 100이면은 거의 맥시멈 제가 쳐드리는데, 시총이 5,800억이면 지금도 저는 이렇게 낮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주가 자체가. 음, 음. 예, 이, 물론 이 회사 자체가 기대가치는 충분히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대가치만으로 주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그 부분 감안했을 때 주가는 지금 차트 상으로 는참 예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2 1선 네. 올려놓고 6 1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골든 크로스 지금 어, 만들어진 상황인데 어, 제가 볼 때는 한 번은 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과감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아. 4만 4,500원. 4만 4,500원이요. 네, 4만 4,500원에 전 전략 매도 의견 제시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손절라인 3만 3,500원 제시드리겠는데. 절대로 저평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네. 44,500원 목표가, 손절가 33,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종목 상담드리다 보면 또 좋은 얘기만 안 드리는 부분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그래도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항상 좀 느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참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또 지금 다음 시청자분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현대 모비스고요. 네, 29만 212원. 29만 2 1 2원 예, 그다음에 그 수,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한2 0요 비중 20%. 현대 모비스를 이제 매수하신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그때 한참 이슈가 현대차 음. 이슈가 있을 때 같이 오른다고 해서 네네 근데 제가 이거 추가 매수 한 거거든요. 원래 30만 4천 원이었는데. 아 현대 모비스가 이제 그 이제 매수를 해서 현대그룹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함께 이제 매수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현대 모비스 혹시 그 집에 차가 현대차십니까? 아니요. 아, 아니세요? <laughs> 네, s m 이 예, 그죠. 근데, 네. 현대차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차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현대차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라이프 사이클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이클 자체가 바뀌는데, 네. 2040년까지 자동차가 다 바뀔 겁니다. 뭘로 바뀌냐? 전기차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네. 자동차를 다 바꾼다는 건 현대차 입장에서는 매출이 증가되는 거겠죠. 단기적으로 음. 한번, 이제, 내연기관 쪽이 줄다 보니까 손실이 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이클 자체가 자동차는 슈퍼사이클입니다. 제가, 음. 저는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한민국이 음. 이제, 지금 IT보다 더 슈퍼사이클은 자동차 사이클이에요. 왜냐면 다 바꿔야 되니까. 예전에, 제가 스마트폰 바꿀 때, 에이, 스마트폰 바뀌겠어 했는데, 지금 피처폰 타고 다니는 사람들 거의 없, 아이 들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똑같을 거예요. 이제, 전기차가, 2030년부터는 유럽은 다 바뀌기 시작해요. 25년, 30년부터 유럽은 다 바뀌고, 40년 대한민국 바뀌고. 그러면 40년 기준으로 전체적인 자동차가 49% 정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현대모비스도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자, 주가적인 측면에서 저는 다시 간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코스피 200이다 보니까 좀 불안할 수 있어요. 공매도 맞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들수 있을 것 같은데. 공매도를 막기에는 주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음. 제가 볼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네.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35만 원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35만 원까지는 예, 무난하다고 네. 보고 있고요. 손절라인은 네. 25만 원 제시드리는데 큰 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주가는 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 있겠지만 현대모비스는 네. 오히려 저는 현대차, 기아차보다 마음 편한 종목은 현대모비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35만 원 매도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예, 상담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사이클 중에 슈퍼 사이클은요 들고 가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또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음. 보야우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원익 IPS. 원익 50, IPS. 네, 네. 5만 200원에 30%입니다. 5만 200원에 30%. 자, 예, 예. 원익 IPS 들어가게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원익 IPS 한3주이한 1, 2주 정도 되는데 네. 그, 요 근래에 그 보면 주가가 또 주가가 저예능이유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주가는 계속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뭐그뭐라그러공비도에 그 영향을 받는 코스 200에, 200에 들어가잖아요 코스파 200에 들어가자 그래서 공비도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좀주가지만를 알아보고 습니다네 사실은 원희가이피스는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정말 좋은 기업인데 지금 작년도에 영업이 익이한 1400억 정도 났고요. 올해 여기서 이제 한 20, 30, 30% 증가된다면 한 16, 700억까지도 가능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근데 시총이 현재 2조 5천억 정도인데 1500억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제 한 20배 정도 왔으면 적정가치 구간. 그러니까 지금 원희가이피스는 지금이 적정가치 구간이고요. 어 지금 공매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이제 코스피 아니, 코스닥 150이기 때문에 공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조금은 하방이 열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월요일 날 아마 좀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떠서 시작하면 비중은 20%는 축소해서 10%만 들고 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원희가 p s 스는 삼성전자 1차 밴더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4만 원까지 좀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한70% 정도 매도. 나중에 다시 4만 원 언저리에서 그 추가 매수 이렇게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급하게 할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시고 좀 내려왔을 때 사시면은 4만 원 사시면 5만 원만 가도 25%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때 접근하시 전략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20% 물량은 정리. 그리고 나중에 다시 4만 원에 재접근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좀 좁... 네, 당분간 대부분 심을 잘못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네.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이 보유하고 있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넷마블이고요. 넷마블. 네, 13만 원에 구입했고요. 네, 예, 네, 30%입니다, 비중은. 아, 13만 원에 비중 30%의 네. 넷마블을 네. 들고 계시고요. 어, 넷마블을 뭐 들고 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신작도 뭐 나오고 네네. 또뭐그 기타도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음. 현금 흐름도 좋고 그래서 넷마블을 좀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는 사이클 자체가 전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제조업 기반으로 해서에 대한 어떤 가치평가, 즉, 택트, 컨택트, 그러니까 만나서 만들거나 만나서 제조하는 것들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언택트, 만나지 않고 일대 다중접속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두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대 다중접속의 대표적인 종목은 게임주와,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주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도 굉장히 높고요. 말씀하신 현금오름표도 굉장히 좋은 케이스에 포함이 됩니다. 현재 주가가 13만 500원인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6만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종목 또한 코스피 200종목이다 보니까 조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16만 원까지는 무난할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라인은 11만 6천 원 제시드리는데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한20% 정도 이상 상승흐름은 있다. 자 목표가 16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상담 드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 좀 문의주시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또 정확한 어떠한 그 인포가 돼서 힘이 될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청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영림원 소프트랩에30%만 4,000원에 30%입니다. 네. 만 4,000원에 30%. 영림원 소프트랩이요. 예. 영림원 소프트랩 뭐 특별한 접근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어, 그 전사적 E R P 클라우드가 네네네. 이 시장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선택이었던데, 그 올해 2021년부터는 뭐 성장세가 필수적으로 갈것 같아서 이런 면서 하는데, 영 움직임이 너무 없네요. 네, 이거는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값어치를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종목이죠, 사실은. 그래서 미래 가치 대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느냐 는 건데, 사실 이제 그 경영관리 시스템 M I S 시스템에서 아, 우리가 이제 전사 시스템, 전사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어 어떤 리소스, 자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점 더어 체계화 돼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화된 종목들이 결국 상장을 하게 됐고 이 부분들은 이제 굴뚝 없는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어 관리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의미해지고요. 경쟁 체계에서 저는 뭐 ERP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종목들이 더좀비 지원처럼 회계 시스템처럼 어떤 정형화되고 특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영리먼 서포트 랩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얼마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느냐라는 것은, 어,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총 한 1,500억 정도의 가치는 저는 있다라고는 봅니다. 1,500억의 가치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50% 정도, 한6천원 정도 저 잡으면 19,000원. 그래서 이제 19,000원 자리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맥시멈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지와 저항 논리에 따라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종목은 15,000원에서 6,000원 자리에 매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 특히 쉽게 얘하뚝없는 사업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로든지 한 번은 반등이 나올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5,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15,5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이제 투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600원이 투심이 무너지는 자리인데 조금 길게 가지가신다고 했을 경우에 15,500원은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장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시청자님 부여고신 종목 매스카 피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인터블럭스고요. 네. 네30% 정도 됩니다. 네 인... 태, 인터플렉스고 그다음에 네. 비중 30%매수가는 어떻게 네. 되세요? 13,200원 13,200원 예. 자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 어떤 이유로 좀 접근하시게 됐나요? 아이게 제가 작년에도 했었고 음저적예서좀 네. 재미를 좀 보고 유심히 이거 보거든요. 네. 그 이번에도 좀아이 정도면 가격이 괜찮아서 갈것 같다 했더니 좀빠졌네요 전망하고 좀 음, 갈 그런가. 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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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좀을좀 좀 받고 싶었잖아요. 네. <laughs>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 FPCB, PCB 업체죠. 쉽게 얘기하면. 네. 네, 네. 네 이제 내년도에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한다해서 올해 좀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있는데. 예. 네. 아 사실 쌍바닥, 다중바닥을 만들어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네. 제가 보던 인텍플러스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매물이 있어요. 종목 자체가. 그래서. 아, 그래요. 만 오천 원만 가면 그렇게 힘들게요. 종목 자체가요. 그 다시 만 오천 원 밑으로 또 때려 놓고 당겨놓고 당기면 또 네. 급락을 한번 시켜요. 조목 잘보시면은 아. 습성이 안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만 오천 원만 가면 딱딱 당겨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목표가는 만 오천 원 잡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목표가는 만 오천 원. 그리고 그럼, 선, 네 말씀하십시오. 만 칠천 원, 팔천 원 정도 보고서 사진 들어 갔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아직까지 영업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예. 제 목표가는 만 오천 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예. 11,000원 제시 드리겠는데 만약에 14,000원 예. 이상이 넘어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그때 수급 보면서 한번 또 대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네, 예, 네. 예, 예. 맞음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최대한 많은 시청자님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는데 겐츠자분들또 많이 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에너지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오늘 다 못다 한 이야기들 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핸드폰 카메라 qr 코드를 찍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3 7 7이 황주명 입력하셔도 됩니다 여기 하단에 보이시죠 요 하단에 접근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종목을 함께 했는데요 정말 빠르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볼 as 종목과 그 다음에, 이제 함께 할 종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온 캠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라이온 캠텍, 제가 그, 잘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너무 느립니다라고 들었던 종목이에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한번 방향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불타오르죠. 이게 뭐냐면, 가치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저는 이제는 만천원까지 왔으니까, 어느 정도 매도 사인도 드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s k 이노베이션 말씀드렸죠 s k 이노베이션 전기차는 슈퍼사이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히 전기차는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좋은 종목들을 매매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로직적으로좀 나오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오늘 봐야 될 종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작은 종목 두 개를 좀 제시드리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코퍼스코리아입니다 자 코퍼스코리아 같은 경우가 아 막판에 좀 올라왔네요 제가 막판은 못 보고 왔는데 콘텐츠 관련된 종목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왜 매력이냐면, 있 중형기업에서 부벤처기업부로도좀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과 함께 한류 콘텐츠를 다양한 시장에 유통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 이제 매수가는 2,840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840원, 목표가는 3,500원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조가는 2,750원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종목 예, 자체가 좋습니다. 예, 굉장히 좀 꾸준한. 특히 엔터주들, 요즘에 SM 이라든 지 JIP 외국인 기관에동범 매수 들어왔죠 관련된 섹터를좀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또 하나 이제 d r m 이라는 종목 좀 볼게요. d r m 같은 경우 제가 조용 조심스럽게 바닥에서 보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엑 레이 시스템 만드는 업체입니다. 결국은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폐 염증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X 선 촬영을 통해서 영상 진단 장비라든지 유럽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후지 필름이 2대 주주라는 부분도 아마 시장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DRGM,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15,200원부터는 매수 포인트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원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결국은 시장에서 많이 니즈가 필요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장의 니즈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